그 공간복지라는 좀 생소한 단어도 이제 들리실 텐데요. 제가 이제 평소 지론이 공간이 복지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이제 SH 사례로 들면은 주동 안에서 이제 주거복지는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주거 외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공간에서 각 세대별로 그 다음에 계층별로 누려야 될 공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걸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해왔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복지다라는 일종의 신념하에 그러한 시설들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 이걸 공간복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SH 공사가 공간복지의 전문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처음에 첫 발자국이긴 한데요. 공간복지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저층 임대 주택의 좀 공간을 개선하는 게 한 게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공간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좀 밀착형 생활인소시 시설을 지금 공급하는 거와 세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공모전은 사실은 이제 공간복지 큰 틀 안에서 일부를 지금 적용을 시켜보는 건데요. 지금 청년 건축가들에게 창업 공간을 주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창업과 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전이랑 다르게 좀 생소하게 시작되는 공모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었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또 그걸 기회로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청년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좀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공간에 대한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일자리까지 제공을 하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창업에 숙성되기 전까지 SH공사가 옆에서 든든히 이제 지원을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청년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갈 세대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드리고 그분들이 그 안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는 이러한 방향을 적극 지원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또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